안녕하세요.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건 진짜 제가 너무 궁금했던 제품인데 스피커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비알레 팬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하지만 그만큼 굉장한 스피커로 알려져 있죠.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제품이 프랑스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인 드비알레와 벨킨이 협업했다고 해요. 벨킨은 잘 아시다시피 모바일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좀 있지만 제품의 퀄리티는 또 알아주는 브랜드죠. 보통 믿고 쓰는 그런.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. 벨킨에서 드비알레와 협업해 하이파이 스마트 스피커를 출시했다? 이 제품의 이름은 벨킨 사운드폼 엘리트 하이파이 스마트 스피커 플러스 무선 충전기로 이름이 굉장히 길지만 그만큼 넣은 게 많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제품의 사이즈는 컴팩트합니다. 그래서 인테리어용으로 쓰기에 꽤 괜찮아 보였고 화이트 말고 블랙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매치하기에 좋아 보였습니다.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전면에 터치를 통해 마이크 온오프, 음량 등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 스피커라는 이름답게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. 마이크 인식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. 멀리 떨어져도 인식을 잘했습니다. 농담 하나 해줘. 개그 대방출. 인도는 지금 몇 시일까요? 인도네시아. 정답은 4시. 인도네시아.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두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름에 있던 무선 충전기, 벨킨에서 만든 제품답게 최대 10W 고속 무선 충전이 가능했습니다. 스마트폰을 놓는 곳은 실리콘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올려놓아도 흠집이 생기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. 그럼 스피커인 만큼 음질은 어떻냐? 처음 들었을 때 어? 뭐지 싶더라고요. 이 작은 크기에서? 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일단 음악을 듣는 게 재밌더라고요.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. 듀얼 우퍼를 통해 저음을 때려주는 게 아주 좋았고 드비알레의 스피커 액티브 매칭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확실히 자연스럽고 풍성한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출력이 상당합니다. 이 크기에서 이런 출력을 보여주나 싶을 정도로 상당해서 저는 아주 크게 틀어놓아도 절반 이상으로는 잘 안 울리게 되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나 스피커의 성능, 구글 어시스턴트, 무선 충전 등 몇 주간 사용해보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기기였습니다. 다만 이제 음향 기기들이 그렇듯 가격이 좀 있어요. 399,000원으로 아무래도 드비알레와 벨킨이 들어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. 물론 이제 돈값을 못한다 이거는 전혀 아니지만 절대적인 가격이 있다 보니까 분명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해 멀티 페어링 기능을 지원해요. 이 제품을 여러 대 구매하셨다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멀티로 연결해도 스테레오는 아니고 모노 사운드로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분명 이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좋은 소리를 들려주었고 여기에 구글 어시스턴트, 벨킨의 고속 무선 충전까지 들어있어서 충분히 구매를 고민해봐도 좋은 제품으로 보입니다.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.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